안녕하세요. 오늘은 11월 4일 금요일 오후에요. 망했어요. 왜만 오전 근무하는 날이라 오전 근무하고 왜만 나갈라 했더니 또 그냥 일이 발목을 콱 잡아갖고 지금 5시에요. 5시. 와, 한 2시간 낚시하려고 발골 나가는 중이에요. 뭐 정확하게 말하면 네. 5시니까 내려가서 뭐하고 뭐하고 그러면 5시 반 되고 그러면은 7시 반까지 2시간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요새는 해가 길어져 갖고 사실 뭐 눈을 쥐어 짜면 8시 한 15분까지도 낚시가 가능해요. 네. 내일 예, 새벽같이 외만 출조를 갈 예정이라 일찍 가서 일찍 자야 돼요. 아무튼 호주는 네, 정규직 같은 경우 연봉제 아니면은 시간당 페이를 받아야. 네, 저는 연봉제로 계약을 했어요. 연봉제로 계약을 하면 연봉을 예, 나눠서 주급을 받죠. 그래서 저는 오버타임을 하면 수당이 안 나와요. 네, 뭐 연속 토요일 두 번 근무를 했죠. 그리고 평일날도 오버타임을 좀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오버타임이 너무 많아지니까 이제 회사에서도 부담을 느꼈는지 예, 어떤 연봉 위에다가 예, 또 엑스트라 페이를 해줄 것 같아요. 예. 이게 솔직히 오버타임이 지금 처음 있는 일이 아니에요. 계속 그동안 지금 1년 넘게 제가 딱 일주일에 38시간만 일하면 되는데 거의 38시간 일한 적 없어요. 기본적으로 한 50시간씩 일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저도 컴플레인을 한두번 정도 했어요. 왜 이렇게 토요일 날 일을 많이 시키냐? 나 셀러리인데. 예. 그래서 이제 추가로 뭐가 지급이 될것 같아요. 아니면 주중에 하루를 공짜로 그냥 쉬게 해주든가 어떤 조치가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 그래서 외만 못 나가고 또 발골라에서 한 2시간 동안 비벼볼라 그래요. 물 들어온 지 1시간 됐나? 2시간 됐나? 3시간 됐나? 모르겠어요. 일개 만보고 있어요 요새. 아무튼 굿락. 와, 어제 그제 까친지 까막인지 또 여기 있네. 아, 얘가 저를 따라오는 게 아니고 이 근방에 둥지를 틀어서 새끼를 낳나 보네. 그래서 이게 지금 위협하고 있는 거네. 아, 그것도 모르고 또 무슨 행운의 징조인 줄 알고 나 쪼겠네 저 인간이. 아니 무서워. 바로 머리 위에 있어요. 우와. 만조 30분 전이래요. 4번은 그냥 물에 잠겼네. 아이고, 저기 어떻게 가지? 가는 길도 잠겼고, 4번 자리도 위태위태하네. 아무튼, 우비 갈아입고 생각해 볼게요. 굿락. 우와, 들어온 물이 나갈 줄 모르네. 계속 들어와서. 뭐, 어떻게. 가야지. 여기 빨리 지나가야 되는데. 저기 하나 오는데, 파도가. 아이고, 먼 부귀영화를. 야야, 자, 누리려고 내가 여기 높은 데로 언능 일단 피하고. 네, 1차 고비는 넘겼어요. 근데 여기가 참 애매해요. 네, 이쪽은 깊어서 못 가고, 예, 네, 이쪽 가장자리로 돌아가야 되는데, 가장자리는 파도가 바로 와서, 적당한 파도가 올 때, 여기를 또르르르르르르 건너가셔야 돼요. 저기 하나 오네. 저거 지나가고 한 30, 20초 후에 하나 오는 거 지나가고, 그 다음에, 소금만 안 젖으면 되지 뭐. 굿락! 우와, 예, 속옷 안 젖고 무사히 4번 자리에 입성을 했어요. 와, 고기 많겠다. 우와.
아, 오늘은 좀 드럼을 잡자, 좀. 제발. 못 잡은 지 한 달이 넘었구만. 아이고. 예, 네, 숨 한번 돌리고, 바로. 좋다. 골창에 그림자가 드리워져갖고, 좋다. 좋다. 오늘 물도 좋다. 다 좋아. 오늘 같은 날 못 잡으면, 사람 아니죠? 예? 딱, 아이고. 파도 센데. 볼록. 와. 일단 춥고요. 2단은, 예, 이 만조라 물이 너무 많이 올라와요. 그래서 뭐, 저 4번 끝자리 쓰면 낚시는 가능한데, 이게 물이 너무 많이 올라와서, 예, 낚시는 가능한데 고기는 잘 못 잡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한, 물이 조금 죽을 때까지 한 시간 정도 기다려야 되는데, 저에겐 시간이 없죠. 이제 좀 있으면 껌껌해져서. 그래서 다시 2번 자리로 기어 나가냐 어떡하냐 결정을 해야 되는데 2번 자리에 두 분이 계세요. 그래갖고 여기까지 들어왔었는데, 아, 이거 발골라는 물이 만조 때도 문제고 간조 때도 문제고 다 문제네. 그냥 물이 적당히 있어야 낚시하기가 좋네요. 예. 자, 4번 끝자리 가서, 예, 우비 완전 무장하고 바다 한번 맞고 2번으로 철수하는 걸로. 굴락. 큰일이에요. 집에 어떻게 가요? 할 수 없지 뭐. 오늘은 등산해야겠어요. 네, 한 30분 지켜봤는데 잠수하기 싫어요. 산으로 올라가겠습니다. 굴락. 에이, 막판에 한번 뒤집었더니 뭐야? 아, 아름답게 멘트를 하려고 했더니 막판에 물을 한번 뒤집었었어요. 아이, 짜증나. 갑자기 아름다운 하늘이 짜증나는 하늘이 되어버렸어요. 네. 만조됐고 물 빠진 지 한 시간 지난 것 같은데, 아, 예. 파도가 세네. 그건 그렇고, 예. 오늘 물이 너무 많았어요. 오늘 물이 많고 낚시를 제대로 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 뭐 위험하진 않은데 막 갯바위 위로 하여튼 들락날락 엄청 많이 했어요. 그래서 좀 어정쩡한 낚시가 됐는데, 그냥 집에 가려고 하는데, 예, 또 썰 풀어야죠. 3호 목줄에 6호 달아놨는데 여기서 한 마리를 또 바늘을 또 한 마리한테 바늘을 또 하나 내주고 말았어요. 그래갖고 열받아갖고 그냥 집에 가는 길에 바로 가야 되는데 또 한 45분 여기서 버티다가 해가 어둑어둑해졌어요. 아이고, 내일 가자마자 집에 가자마자 자도 내일 낚시 지장 있네. 아이고 아이고, 얼른 가야지. 얼른 가야지. 좋은 저녁 되세요. 오늘은 입질 딱 한번 받고 바늘 하나 딱 털리고 그게 끝이래요. 바이.